여기가 지금 잘츠부르크에 와 있습니다. 저희가 묵고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이고요. 지금 이제 한 4시 반이 넘었는데 아주 조용합니다. 이제 버스를 타고 지금 마침 트램이 하나 들어서는군요. 미라벨리 정원을 갈 생각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뭐 이 도시를 한 두 번 정도 이미 와봤기 때문에 웬만한 그 유명한 곳은 이제 낯이 익는데, 이렇게 그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 2박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요. 좀 다양한 곳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버스 정류장이 폐쇄가 돼가지고 공사 중으로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해가 떴다 졌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네요. 저쪽에 보면 이제 먹구름이 껴 있고요. 여기서 또 기다려 보죠. 오케이, 땡큐.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서 요 왼편에 입구가 있습니다. 여기 오리지널 사운드 뮤직 투어가 있네요. 이 영화 보신 분 많죠?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. 궁전도 있고 영화 한 편으로 잘 먹고 삽니다. 이 도시는 카라얀, 그 다음에 히틀러, 이런 인물들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. 자, 길을 건너서 가보겠습니다. 자, 미라벨리 정원으로 들어갑니다. 영화 생각이 나죠? 저 뒤로 보이는 게 잘츠부르크 성입니다. 내일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. 이렇게 또 뿔난 유니콘인가 이게?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. 처음 왔을 땐 상당히 규모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 번째 와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또 여기 날개 달린 말이 보이고요. 저 성을 보고 사실은 도보로 여기까지 왔던 기억이 나네요. 두 번 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오늘은 이제 버스를 타고 와봤습니다. 참고로 저 성은 오후 5시에 닫고요. 여기는 6시에 닫는다고 합니다. 아까는 무척 더웠는데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. 자,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져 가면은 메인 정원이 나옵니다. 참 그 영화라는 게 묘한 것 같아요. 특히 옛날 하이틴 때 봤던 영화들은 참 잊혀지지 않거든요. 그때 배너도 그렇고 단체 관람을 간 영화들이 많죠. 10개라든가. 70년대만 하더라도
학생들 단체 관람 영화들이 많았죠. 방공 영화도 많았고 문예 영화도 많았고 여기 오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기입니다. 저기 보이는 건물이 모차르테움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음악하고 연극을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합니다. 역시 잘츠부르크의 뭐라고 할까 한 90%가 모차르트니까 또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음악 학원을 만든 것은 뭐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. 이 정원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산책하기에는 좋은 것 같고요. 입장료도 없습니다. 그냥 시민들의 휴식처. 이 도시 전체가 비엔나의 어떤 규모를 조금 축소시켜 놓은 듯한, 아니 많이 축소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사실 부지런히 걷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면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. 배도 타고요. 심지어 이번에는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. 그래도 그 공간 구석구석에 이렇게 멋진 조각들이 있으니까 역시 유럽에 왔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. 사실 좀 피곤할 때 이런 벤치에 앉아가지고 낮잠을 자도 좋을 만한 아주 그런 한가롭고 또 기후도 오늘따라 또 뭐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. 온화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어슬렁거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. 다시 와서 보니까 정말 작네요.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. 비엔나에 비하면은 뭐 어지간한 그 귀족의 뭐 뒷마당? 앞마당 다니고 뒷마당 정도 사이즈입니다. 그렇지만은 뭐 영화하고 여러 가지 추억이 엮여가지고 괜찮습니다. 자 미라벨 정원을 나와서 이제 저 성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시내죠. 건축 양식은 또 오스트리아 가면 볼 수 있는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확실히 독일보다는 좀 더 세련미가 있습니다. 이게 딘앤데이빗이 여기 있네요. 저 앞에 보이는 쌍둥이 타워가 있는 게 홀리 트리니티 처치입니다. 항상 지나만 다녀가지고 이번에 한번 근처에 가볼게요. 사실 안에 아직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. 혹시 입장할 수 있으면 입장해서 안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리니다니까 이렇게 하늘 풍경이 좀 전기선들이 좀 보이니까 특이하긴 합니다. 브리스톨 호텔. 여기는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많아요. 가방, 또 스카프. 예쁩니다. 가격도 이렇게 세지는 않네요. 다 80유로 이하.
우리를 치면 여기가 이제 양장점이죠. 동네 양장점인데 뭐 괜찮습니다. 안경도 이렇게 있고요. 화려한 색깔이 특징입니다. 자, 아마도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으니까 겉만 보겠습니다. 예, 교회와 안으로 왔습니다.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만 둘러보죠. 천장이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고 아주 화려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. 또 벽 양쪽으로도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. 멋지네요.